내 은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위에 서서 있더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족속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루하며 그에게 영광을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루하며 그에게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불의에 행하는 것을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